진짜 괜찮겠어? 손을 뻗어줘 내 목을 감싸줘 좀 더 아래 내 어깨 주물러줘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가 떴어도 난 이제야 눈을 감으니 남들보다 늦게 문을 닫아 나랑 닮은 길이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기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 개? 강아지 네. 저도 약간 사람들이 대형견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백현이 약간 조그마한 강아지면은 저는 좀 큰 강아지 강아지 형제입니다 네. 안녕 나 지현이 남친이다. 왜? 야 완전 특급 여배우야 뭐야? 점은 네가 달았냐? 어디 아프냐? 가뜩이나 수영 때문에 걱정돼 죽겠구만. 그러니까 진짜 괜찮겠어? 여기서부터 코드 스윙이 마음에 안 들어. 그것 때문에 아니야. 이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라 찬열아. 아니 달달한 멜로디가 떠오르지 않아. 아니 어색해. 너 지금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야? 나의 그 작은 어깨가 너의 그 작은 두 손이 지친 날 하루 끝 포근한 이불이 되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내게 뭉툭한 나의 두 손이 지친 너의 하루 끝 포근한 위로가 되기를 자연스레 나와 숨을 맞추고파 마음껏 웃을 수도 또 마음껏 웃을 수도 너 여기서 얼마나 이러고 있던 거야? 아니 안 오면 집에 가 있어야지 형 무슨 일 있어? 엄청 망설이는 중 용기를 내야 하나 위급하게 지켜봐야 하나 너 여기서 얼마나 이러고 있던 거야? 나 촬영 가기 전에도 안 보이긴 했는데 찬열이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너한테도 아무 말 없었다 이거지? 아무 데서나 자는 놈이 아닌데 어차피 안 들어온 게 확실해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땐 나의 자랑이죠